예금이 만료됐다. 그런데 뭘 사야 될지 모르겠다. 예금을 살까, 적금을 들까, 주식을 살까, 펀드를 들까. 당장 뭐부터 해야 될지 고민된다면 고민하지 마세요. 이겁니다, 이거. RP가 딱 좋아. 요즘처럼 투자 환경이 불확실할 때 저처럼 뭘 사야 될지 고민하는 사람들이 많겠죠? RP, 혹시 처음 들어보셨나요? 금융기관이 일정 기간 후 확정금리를 보태서 다시 사는 조건으로 파는 채권인데요. 만기가 길고 상대적으로 안전한 채권을 최소 1일 또는 한 달에서 세 달, 길게는 또 1년까지 단기성으로 만든 상품입니다. 누구나 쉽게 살 수 있어서 단기 자금을 굴려보려는 투자자들의 관심이 꾸준한 상품이에요. 이거야 이거! RP가 딱 좋아! 주린이가 알려주는 RP! 이제 잘 아시겠죠? RP가 더 알고 싶다면 저한테 연락주세요! 오늘부터 일주일 정도만 고민해보고 투자처를 찾고 싶은데 한 달 정도 여유 자금이 있을 것 같다? 그렇다면 바로 이거죠. 30일, 15일, 7일 다양한 상품들 보이시나요? 약정 수익률 한번 보세요. 와! 이거야 이거! RP가 딱 좋아! 키움 자산 관리 앱부터 고고! 아래 매매 버튼을 누르시면 채권 RP 매매 메뉴가 보입니다. 여길 누르면 RP 보이시죠? 눌러 눌러! 원하는 상품을 선택하고 몇 번만 클릭해주면 RP 매수 끝! 오늘부터 단 하루라도 실속 있게 RP로 운용해보세요.